한 달여 남은 크리스마스. 이맘때쯤이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는 점등식 행사가 열리죠. 바로 오늘 불이 들어왔다네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혜진 기자, 어우, 이렇게 봐도 예쁘네요. 네, 저는 지금 서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성탄 트리 불빛이 이곳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연말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올해 성탄트리는 높이 16m, 폭 6m 규모로 조선 말기 우리나라의 첫 크리스마스 트리를 구현했습니다. 트리 장식의 보라색은 기독교에서 다가올 영광을 뜻하고 나비 장식은 조선시대에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겨져 성탄트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난 거 다 끝난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한데요. 또 트리 보니까 좀 설레기도 하는 것 같고. 내년에 저희 가족들 다 건강하고 뭐 회사 생활 이런 거 잘 풀리도록 기원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5시쯤 점등식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서울광장 성탄 트리는 1960년대에 처음 설치된 후 60여 년 동안 해마다 서울광장에 세워져 시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탄 트리는 오늘 점등식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불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